자, 2015년 고2 모의고사 6월 31번 원래 빈칸 문제였다. 자, 이걸 선생님 미리 표시해 놨지만 메인을 먼저 던지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원래 그 빈칸 부분이었지. 바로 메인 부분의 빈칸을 전형적으로 만들어 놨던 그런 구조였어. 그럼 한번 주제 살펴보자. 자, 개미 군집은 have their own personality 하면 그들 자신의 어떤 습성 또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형성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집니다. 자,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개미 군집이 특성이 있는데 환경에 따라 그런 특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환경에 의해 그 특성이 만들어진 거다. 바로 이런 글이야. 자, 그거 체크하면서 계속 가자. Having a personality, 어떤 뭐 습성을 가진다는 것,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특성 가지는 걸 설명하지. 보여주는 것을 뭘 보여주니? 바로 consistent pattern of behavior, 어떤 행동의 일관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Over time, 시간에 걸쳐서.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이거다. consistent, 그지? 이 어휘는 체크를 하세요. consistent. 자, 그러면서 colonies, 몇백 마리의 개미 군집들은, 자, 얘가 물론 핵이고, 자, 개미 군집들은 show difference, 어떤 차이를 보여줍니다. 뭐에서?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뭐와 같이? 자, 어떤 개별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 하다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 같이 쇼를 봤기 때문에 대동사 두번 거야. 알겠지? 이거 대동사야, 대동사. 자,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 개별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차이를 보여준대.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진술에 대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아마 드러내려고 연구원들 얘기가 나오지. 자, 아리조나 대학의 그 연구원들은 연구했습니다. 자, 돌개미 군집을 어디? 미국 서부 지역을 가로질러서. 근데 그 지역은 어디야? 보스 둘 다에서야. 어디? 야생에서. 그리고 뭐야? 그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야생에서도 조사를 했고 실험실에서도 그 개미들을 조사를 했나 봐. 근데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뭐를? 어떤 특정 행동이, 자, 뭐다?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간다. 그러니까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자, 특정 행동이 함께 발생한다는 게 바로 이게 뭘 얘기를 하지? 우리가 매치를 시키면 바로 consistent pattern of behavior이 발생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한 군집. 어떤 군집이니? explores more widely. 아주 더 널리 음식을 탐사하는 그런 군집은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에? 침입자에. 그치? 더 멀리 음식을 찾아다니는 군집이 더 공격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군집은 has a more risk-taking personality. 바로 더 위험을 무릅쓰는 어떤 특성, 습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더 흔하다. 어디에서? 북쪽에서. 자, 북쪽에서 바로 어떤 지역적으로 북쪽에서 이게 흔하다네. 그러면서 북쪽을 설명하지. 그런데 그곳에서 기온은 더 춥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로서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지. 북쪽 기후가 춥다. 이게 뭘 뜻하는 거야? 바로 environment를 뜻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 연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더 adventurous, 모험심이 강한 습성이 could be an adaptation, 어떤 적응일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모험심이 강한 이런 습성은 말 그대로 형성되었다 이거야. adaptation을 우리가 shape하고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 이 적응이야. 이거 물론 어휘 adaptation 체크를 해야 되겠지? 뭐에 대한 적응이니? to a limited period of activity. 어떤 활동에 제한된 기간에 대한 적응. 뭐에 의해서 양극되는? 길고 눈이 오는, 눈이 있는 북쪽. 바로 그 기후에 의해 이야기된. 자, 그러면서 이제 기후 얘기가 나왔잖아. 그지? 자, 결국 이러한 아까 주제문 계속 반복하는 거지. 말 그대로 어떤 군집의 그 특성 또는 속성은 형성된다. 환경에 의해서.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환경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long snowy northern climate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었다고? 바로 adventurous personality가 형성되었다. 이 형성되었다는 말이 이제 adaptation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고. 그지? 그러면 이제 이 글에 있어서 우리가 메인에 이제 사실 빈칸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휘 문제 조금 나오는 걸로 본다면, 어휘에 있어서 선생님이 체크해야 될게 이거야. 물론 이런 거 차이점을 보여준다.
군집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다.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거. 요거 지금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어떤 특정 행동이 함께 가는 거야? 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께 발생한다. 그게 더불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뭐 흔하다. 아, 요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후가 더 춥고 이것은 제시했다. 이렇게 adventurous personality가 바로 요거. adaptation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 그 활동에 제한된 기간. 왜 제한됐는데? 뒤에 보면 알 수 있잖아. 왜? long snowy northern climate가 나오니까 이 제한된 요런 어휘들. 요런 어휘들 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거 원래 빈칸 문제여서 이제 주제 문제로는 나올 수 있어. 주제나 요지. 근데 주제나 요지 문제 나오면 뭐 너무 쉽게 풀 수 있겠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 문장넣기랑 빈칸의 단서 쪽으로 조금 본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day. 그들이 발견했다. 이 day가 뭐하고 매치가 되니? 바로 researchers, 연구원들하고 이게 매치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군집, 그러한 군집이 여기서 그러한 군집이 바로 이거야. 예로 나온 이 군집 있잖아. 더 널리 음식을 찾는 이런 군집.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단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러한 모험심이 강한 습성. 이게 바로 위에서 나왔잖아. 모험심하고 바로 adventurous하고 여기 risk taking하고 매치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문장 넣기나 순서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것도 뭐 선생님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한 두 개 반 정도만 선생님 별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고했다.